안녕하세요, 리카리카예요. 지금 팔레르모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아란치네 집을 찾아가고 있어요. 마케다 거리, 젊은이들의 거리, 시내 중심 거리 중에 하나인 이 마케다 거리에 있는 아란치네 집, 맛있는 아란치네 집 어디일까요? 지금 막 찾아가고 있어요. 여기네요. 찾았어요. 이름이 뭘까요? 제가 이 음식점 이름을 보자마자 막 웃었는데요. 왜냐하면은 이 팔레 있죠? 팔레, PALLE. 이 팔레를 이태리에서는요, 그 남성의 고환을 의미해요. 그리고 케팔레 그러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. 고환이 멋지다 그래야 되나? 멋지다 그런 건좀 이상할 것 같고, 크다 그러나, 그런 뜻이 있고요. 와, 크다, 뭐, 이런 뜻이 돼요. 또한 가지는, 우리의 막그 짜증 날때 있죠. 엄마가 막 잔소리를 한다거나, 뭐, 이거 해, 저거 해, 막 그러면은 애들이 개빨래 그러거든요. 근데 그거는 뭐냐? 아, 짜증나, 뭐, 이런 소리예요.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막 야단을 치죠.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요. 왜냐하면 약간 비속어거든요. 근데 이태리어로는 K를 어떻게 쓰냐면 CHE라고 써요. CHE. 그런데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그 이태리어에는 K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K로 바꿔서 그 발음이 똑같이 나도록 만들면서 캐빨레 이렇게 한 거예요. 캐빨레 그러면은 와 대단해, 막 대단한 굉장히 큰데 뭐 이제 이런 의미예요.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보자마자 굉장히 웃었다니까요. Ragù di maialino nero. Di maialino nero, va bene? Ah, va bene, anch'io. Ragù di maialino nero.겨우 그 아란치나 한개살수 있었네요. 너무 손님이 많아서.
의자랑 여기 선반이랑 그 시칠리아의 유명한 모자이크 타일로 되어 있네요. 브로셔를 찍었는데 별로 잘 안 나왔네요. 메뉴도 있거든요. 영어로도 있으니까 주문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. 이 캣발레 발레르모 주소하고 사이트는 아래 설명란에 올려드릴게요. 그러면 좀 찾아가기가 쉽겠죠? 혹시 가시게 되면은 참고로 하세요. 오늘은 팔레르모의 맛집 아란치네 전문점 캣발레를 소개해드렸어요. 아니, 캣발레가 아니고 캣발레죠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. 그럼 다음 팔레르모에서 또 만나요. 안녕!